대학 졸업자도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에 고졸 스펙으로 당당히 합격한 이 사람. 수원에 115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수원 삼일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주가 회계였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성공에 다가갈 수 있음을 직접 체험한 그녀이기에 목표도 꿈도 높습니다. 최초 여성 임원이 돼서 고졸들도 열심히 사회에서 진출할 수 있고 이런 저의 큰 타이틀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아름다운 도전의 주인공이자 잡스타그램 꿈꾸고의 주인공 양은지 씨를 만나봅니다. 광주 광역시 1차 주간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우정 매니저가 핵심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한 미소의 은지 씨가 선배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은지 씨가 근무하는 이곳 KTNG는 국내에서도 손꼽히는 대기업 중에 한 곳이죠. 저희 팀장님 포함해서 팀원들이 같이 가서 고객들도 만나고. 그러면은 브랜드 컴은 이번 주 수요일에 다 같이 길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간 가능하신 분. 그녀가 대한민국 최준생들의 선망의 대상이라는 대기업에 입사한 지도 어느새 3년이 돼갑니다. 세계 시장으로 도약하는 KTNG는 주로 담배와 홍삼 제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데요. 글로벌 사업을 확장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고요.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사회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는 기업입니다. 회사의 여러 업무 중에서 은지 씨는 점포를 관리하는 영업직을 맡고 있는데요.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일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리저널 채널 매니저라고 이제 줄여서 RCM이라는 직무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점포는 120개 정도가 되는데요. KTNG 이제 제품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고 그리고 매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고객 접촉점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브랜드컴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광고 관리, 주문, 발주 이런 부분들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졸이기 때문에 대기업 입사는 안 될 것이라고 두려워하기만 했다면 지원서조차 내지 못했겠죠? 제가 동기들이 113명이 총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졸 사원이 몇 없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고졸을 뽑았던 게 아니라 채용 당시에 학력 무관이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뽑았는데 거기서 제가 당당하게 입사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다양한 자격증보다 자신감 하나로 도전한 입사지원 방송 프로그램에서 우승한 그녀. 좀 뭐라 해야 되지? 당당하게 멋있게 취업을 하고 싶어서 주식회사 하림 마케팅팀에 입사를 1년 동안 했었고 그 뒤에 이제 KTNG로 이직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넣었던 곳이 KTNG거든요. 최종 면접까지 갔었어요. 최종 면접에서 아쉽게도 떨어졌는데 그 아쉬운 마음이 한켠에 계속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좋게 취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KTNG 공고가 뜨니까 저도 모르게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늘 스스로를 보석처럼 갈고 닦은 은지 씨는 두 번의 도전 끝에 바라던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재도전으로 입사를 할 만큼 그녀에게는 꿈의 직장이었죠. 직장 동료들은 대부분 대졸 출신들입니다. 맞아요. 고졸이든 대졸이든 입사를 한 이상 하는 일은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이에요. 싫은 모습을 보이잖아요. 선배들이 어떤 일을 맡겨도 싫은 내색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잘 해준 친구니까 믿음이 가는 친구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은지 씨는 밝고 적극적인 성격만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고 본다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우수사원으로 뽑혀 포상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이제 회사 광고물이거든요. 이제 새로 다 뭐 신제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SV 제품이 나오면 그걸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물들을 갈아줘야 돼서 광고도 챙기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당시 학력 무관이라고는 했지만 입사한 후에도 학력 무관은 여전히 유효한지 궁금해졌습니다. 대졸끼리의 그런 연봉 차이도 없어요. 연봉 차이도 없는 뿐더러 지금 들어오는 신입사원들보다는 제가 호봉이 더 높기 때문에 아무리 대졸자라 한들 제가 좀 더 높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학력의 차이가 업무의 차이가 아님을 직접 느끼고 깨닫고 있는 은지 씨. 학창시절 뛰어난 성적을 유지했던 것도 남들보다 더 많은 자격증을 딴 것도 아니었는데요. 대기업 문턱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학력이 아닌 적극적인 사고와 열정 때문이 아닐까요? 주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주문을 도는 거예요. 저희가 루트 세일즈거든요. 그래서 담배 지정이 있는 점포들을 이제 가가지고 한 주에 한 번 발주를 넣으러 가는 중이에요. 담배 제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질 수는 있는데 회사잖아요. 회사 어떻게 보면 조직 생활이고 하니까 막 담배여서 이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진짜 많이 해봤는데 이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KTNG에서 상상 유닛 활동을 하고 있다. 상상마당이 잘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야? 했더니 이제 그 청소년들이나 이제 대학생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진짜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을 갖고 봤더니 그게 이제 KTNG가 하고 있는 일들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사업도 있지만 그 외적으로 하는 활동들이 너무 매력 있어가지고 KTNG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그리고 지금 만족도 높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입사한 지도 어느덧 3년째. 회사 생활에 무감각해질 때도 됐지만 그녀에게 회사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도전의 기회가 많은 무한 가능지대입니다. 사장님, 저 재고 한 번만 볼게요. 보세요. 휴대폰에 깔린 재고 정리 앱으로 간단히 재고 파악에 나서는데요. 밝은 성격은 밖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날짜 정리 잘해주고 정기정돈 잘하고 아주 잘해요. 예, 100점 만점에 만점 주고 싶네. 너무 반갑고 늘웃고 젊어서 또 생기 있고 활발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프린트가 가능해요. PDA에서 주문을 넣으면 바로 프린트를 해서 우리 다음 주에 회사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조금이라도 제품이 돋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관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고. 네. 너로 활발해서 좋아요, 은지 씨.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막 활발한지 몰랐는데 활발하다 해주시니까 활발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되고. 네. 네,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게요.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이른 나이 하는 사회 경험이 때론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회에서 만난 어른들은 그녀에게 보약 같은 존재가 되주었습니다. 방금 전에 갔다 왔던 점포에서 이제 황인식 사장님이 저 예전에 그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아유, 은지 씨 짠하네. 뭐 세상을 너무 일찍 알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뭔가 그게 되게 뭉클했다 해야 되나? 깊은 뜻이 있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감동도 많이 받고 의지도 되고 막 그래. 가족 같아. 진짜로. 그 전남에서 이제 적응을 진짜 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도 정주님들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 은지 씨. 네. 여기는
배웠어요? 아, 저희는 이제 그 다 영업사원이잖아요. 밖에서 밥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선배들이랑 모여서 점심을 먹어야 돼가지고 왔습니다. 점심 메뉴는 무조건 제 위주예요. 왜냐면 제가 총무거든요. 그래서 항상 식당은 제가 다 정하는데 제 위주로 오늘은 파스타입니다. 총무 은지 씨 우출로 선배들도 하나 둘씩 식당으로 모여듭니다. 선배들과 함께하는 점심시간은 누군가의 말처럼 영혼을 나누는 일이라는 은지 씨. 그녀는 경제적인 이유나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닌 꿈을 찾아 입사를 했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포장일 것 같거든요. 저기 뭐, 레이딩 뭐라고? 뭐예요? 그거예요. 그런 만큼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배움의 과정이자 한 발 더 나아가는 정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같은 업의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또 오늘 오전에 있었던 조금 더 업무적인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또 오후에 저희가 뭐 추진하면서 진행하는 일들도 이렇게 가볍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도 형성도 하는 뭐 그런 자리다 보니까요. 이렇게 뭐 허물 없이 이렇게 모여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회사 이렇게 힘든 이야기도 하고 편하게 묻겠습니다. 점포를 둘러보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만도 하루에 7시간. 방문하는 점포만에도 약 25개가 넘는다는데요. 체력적으로 힘들 법도 하지만 언제나 에너지가 넘칩니다. 또다시 어딘가로 향하는 은지 씨. 여기는 어디예요? 집이에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이쪽이에요, 집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근무지가 멀어가지고 회사에서 사택을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사택입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사택에서 지내는 은지 씨. 혼자라서 나태해질 만도 한데 봄을 맞아 새롭게 준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올 3월 달부터 대학생이 되는데요. 방송통신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돼요. 네. 대학교의 필요성은 못 느꼈는데요, 아직까지는. 근데 한 가지 느낀 거는 공부는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을 하면 할수록 어떠한 이론에 의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고 좀 더 넓은 시야를 보고 싶어가지고 공부는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학생 때 많은 방황을 했었다는 그녀는 특성화고에 진학한 후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마침내 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할머니랑 엄마, 아빠, 언니, 저 총 5명이서 살았거든요. 근데 할머니는 아프시고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언니는 뭐 학원을 여러 개 다니고 있는데 부모님이 엄청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는데 막 안 힘든 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손 벌리기에 너무 싫은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면 학원을 가야 될 것 같고 국영수에 더 매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만큼 부모님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가 공부에 의욕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대학을 가면 무슨 과를 가야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중학교 3학년 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공부를 포기한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손을 덜 벌리고 싶어서 그렇다. 근데 저는 특성화고 간 거 100% 만족하고 있거든요. 지금 생활도 그렇고 고등학교 3년 내내 배웠던 과목들도 그렇고 저는 진짜 만족해요. 학창시절 공부보다는 다양한 대외활동과 봉사활동에 참여했는데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는 바람도 커졌습니다.
태양보다 눈부신 20대이기에 해보고 싶은 일도 해내고 싶은 일도 많다는 은지 씨. 이 진짜 열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거의 다 밖에서 다 해결해요. 이제 선배들이 혼자 사는 걸 아니까 이제 많이 사주시고 막 그러세요. 저 사람 만나는 거 진짜 좋아해요. 저 혼자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 학창시절 선생님에게도 인정받은 인성 덕분에 전교 회장은 물론 학교 행사 진행까지도 해낸 은지 씨입니다. 제가 여행 스타일이 어떤 거냐면 친한 친구들이랑 가는 여행도 있는데 저 혼자 갈 때도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가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 사람들은 뭘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이 여행에 온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여행을 왔는지 그냥 그런 게 되게 궁금해서 혼자 여행 갈 때도 있고 주말을 그냥 보내기 너무 아까워요. 네, 그런 것도 크고 자꾸 가고 싶은 데가 생기는 것도 문제고 그런 이유 때문에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밝고 쾌활한 성격 덕분에 은지 씨는 사람을 상대하는 업무 적응력이 높은 편입니다. 남자친구 없어요. 시집은 가고 싶은데 남자친구 없어요. 아니, 제가 좋은 사람은 저를 안 좋다 하고 저 좋다는 사람은 제가 싫어요. 모르겠어요. 연애가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연애 잘하는 자격증 있으면 딸 거예요. 은지 씨, 조만간 좋은 사람이 생기길 바랄게요. 퇴근 후 별다른 일이 없으면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옷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은지 씨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을 응대하다 보니 체력을 반드시 길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섭니다. 이제 퇴근을 하고 오면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한 8시 넘어서 오면은 8시 이후에 이제 여기 짐 그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에 맞춰서 스피닝이나 리듬복싱 뭐 아니면은 그 한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속이 꽉 찬 알밤처럼 스스로를 알차게 채워나가는 긍정의 아이콘 은지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어느새 4년이 돼가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꼭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제 이름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아, 17년도다. 내 이름이제 없겠네. 네, 제 이름이 여기 걸려 있었는데 이제 제가 벌써 졸업한 지 4년이잖아요. 시대가 많이 지나서 이제 제 이름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도 후배들이 잘하고 있다는 거니까 자랑스러워요.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자리한 3일상업고등학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학교인데요. 비즈니스 업무에 특화된 교육으로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 여기서 이제 눈이 오면 썰미 탔어요. 막 포대자루 갖고 와서 이 조그만 언덕에 물을 뿌려가지고 얼려서 여기서 썰미 탔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엄청 혼나고 위험하다고. 발길 닿는 대로 추억이 가득합니다. 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안녕하세요. 왜 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왔어요? 그러니까 쌤 보고 싶어서 왔죠. 멈추네. 진짜요. 쌤 토요일인데도 나와 계시네요. 애들 오늘 뭐 다른 거 뭐 어디 제출할 것도 학교에 자주 오는 덕분에 선생님들과 친분도 여전합니다.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그러겠죠. 지금 뭐 골목골목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찾다 보니까. 네. 이거도 아니에요. 이거 저 맞아요? 이거 저 맞아요. 대박 여기. 유치원 쌤이 저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데 아직도 제 얼굴이 있어요. 저 이게 전데 지금이랑 좀 상호 달라요.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자리예요. 쌤들. 어, 저 그래도 감동 받았어요. 아쉬워요. 그래도 쌤들 다 안 계셔가지고. 그러게. 그냥 평일 날 왔어야지.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제대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은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것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줄 알고 써먹을 줄 아는 친구라서 회사에서도 능력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자신감?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끔 학교에도 자주 와서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해주고 있는데 덕분에 아이들도 자존감을 많이 높이고 또 자신감을 많이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네. 지금 온 김에 그러면 지금 애들, 3학년 아이들 있어요? 1학년 아이들이 있어. 수업 받아 나온 애들이. 토요일인데 공부하러 온 애들이 있는데 토요일날 공부하러 와가지고 되게 지치고 안 하려고 하거든? 그럼 너가 가서 좀 열심히 하라고 네. 좀 이렇게 좋은 얘기 좀 해주고 가. 할 수는 있는데 좀 모르지 않을까요? 너무 이제 격차가 많이 나서 저도 선생님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해야 또 후배들이 아는 애들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볼 때마다 후배들 얼굴 붙이고 좋은 얘기 좀 해줘. 선배 노릇하러 가볼까요? 공부하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졸업한 선배 중에 KTNG에 근무하고 있는 선배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조금 진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오셨으니까 잠깐 얘기 듣고 공부 계속하도록 할게요. 양은지 선배입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대기업을 두 군데를 들어갔거든요. 하림하고 KT인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위 30%도 안 됐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얘기겠죠? 뭐냐면 일단은 저는 회사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회사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당장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은 취업 지원서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무도 잡으려 하질 않아요. 공부 잘하는 1%의 친구도 안 잡으려 하고 그 자격증이 20개가 있어도 자기가 자꾸 부족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삼성전자 이런 데 다 넣었었어요. 다 넣었는데 친구들이 반대로 이런 얘기 했어요. 안 될 건데 왜 자꾸 넣지?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시도 자체부터 안 하는 거랑 시도를 해보고 안 되는 거랑 다르거든요. 시도를 해야지 되든 안 되든 하는데 나는 어떤 회사를 진짜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딱 하잖아요. 거기까지 갔을 때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거 부러지는 걸 무서워하지 말고 다른 경로로 가세요. 조금 돌아갈 수도 있고 바로 직진으로 갈 수도 있는 길이지만 일반 국도로 가도 돼요. 몇 군데 거쳐서 내가 원하는 곳에 목표점에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한번 부러졌다 해서 인생이 망한 것처럼 막 좌절하고 막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 꼭 해주고 싶어요. 학교 생활 외에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청소년 활동들을 꼭 해라. 다른 데 나가면은 다른 학교 친구를 만나거나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면 또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방황도 진짜 많이 했었고 공부도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공부해야 되는 이유 자체도 몰랐고 자격증을 따야 되는 이유도 몰랐어요. 왜냐면 꿈이 없었거든요. 가야 되는 목표점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멋있는 어른을 보게 되고 나랑 또래인데도 너무 도전을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겠고 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꿈들이 생기니까 뭐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용기 잃지 말고 늘 도전 정신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선배님이 되게 자신감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제가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저 진짜 오늘 자신감을 얻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활동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막 공부도 좀 해야 되고 바빠서. 근데 좀 이것저것 도전해볼 기회가 있어도 1학년 때는 사실 많이 놓친 게 많거든요. 근데 2학년 때는 또 이제 많이 도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 그럼 가볼게요, 쌤. 잘 가고 네. 나중에 저기 한번 뭐 터널비 있어서. 네, 가보겠습니다. 잘 가. 갈게요. 아. 은지 씨, 오늘 이야기 정말 훌륭했어요. 저는 후배들한테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어요. 무슨 그냥 뭐 회사일 수도 있고 그냥 학교일 수도 있고 모든 그냥 사람들일 수도 있는데 그 선배한테 이쁨 받는 후배 되기는 조금 쉽지만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후배한테 존경받는 선배는 엄청 어렵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누군가가 나를 존경할 수 있을 만큼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이자 꿈이에요. 강요해서 하는 공부가 아닌 필요해서 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은지 씨에게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날이 되겠죠? 공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양은지 씨. 적극적인 사고와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자존감으로 대기업 입사를 넘어 내일을 향해 도전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잡스타그램 꿈꾸고가 양은지 씨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I just haven't met you.